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들을 좀 사용해서 맛대맛. 우와, 갑자기 맛대맛 왜 나와? 추억의 그 맛대맛 아시는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옛날에 그 TV에서 하던 요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무튼 삼천포로 빠지네. 아무튼 맛대맛이 아니라 톤데톤이랄까? 두 가지 톤, 두 가지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이스는 다 완료된 상태로 눈썹도 그리고 어느 정도 틀과 모양은 갖춰준 채로 이제 색조만 좀 추가하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제가 특별히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할 팔레트들은 투쿨의 신상 팔레트 컬러 디렉터들인데요. 1호 코랄룸 그리고 2호 로지로그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얘네 신상 진짜 잘 뽑았어요. 아니 진짜 버릴 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옅은 뉴트럴 컬러부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글리터 컬러, 블러셔 컬러까지 완전 활용도 높은 다채로운 컬러들이 들어있어서 얘로 아이섀도우, 블러셔, 이런 짙은 브라운색으로는 브로우도 채울 수 있고 완전 다양한 구성이어서 데일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끔씩 포인트 줄 컬러들도 있고 완전 그냥 너무 마음에 쏙 들어버린 그런 팔레트들입니다. 먼저 1호 코랄룸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그 색상뿐만 아니라 제형도 사실 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약간 라이트한 쉬어 매트 컬러, 진한 매트 컬러, 그 다음에 입자가 큰 글리터가 섞여있는 살짝 밤 타입의 이런 글리터 제형들도 있고요. 색상들 다 진짜 너무 예쁘죠? 다음은 2호 로지로그입니다. 코랄룸이 좀 봄웜이신 분들이 쓰기 좋은 피치핏 코랄 테마였다면 로지로그는 여쿨분들이 쓰시기 좋은 모브빛 로즈 테마입니다. 아 진짜 얘네도 컬러 너무 예쁘죠? 정말 아주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도 딱 이렇게 너무 슬림하고 컴팩트하면서 거울도 완전 큼지막하게 붙어있고 아, 그냥 진짜 너무 다 마음에 들어버립니다. 자 먼저 코랄룸 이렇게 생긴 코랄룸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줄게요. 거울 필름 떼는 이 쾌감. 오늘 뭔가 살짝 블러셔부터 뭔가 얹고 시작하고 싶은 느낌이라서 가장 먼저 이 라이트한 피치빛 색상을 볼에다가 살짝 알그레한 느낌으로 얹어주고 시작할까 봐요. 뭔가 이 앞볼 쪽부터 이렇게 광대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다가 살짝 이렇게 그 눈밑과 광대에서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지점 여기다가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이런 너무 예쁜 피치빛 살구 컬러라고 해야 되나? 블러셔 컬러 두 가지 있잖아요. 얘는 좀 라이트하고 얘는 굉장히 쨍한 그런 형광기 도는 코랄인데 저는 살짝 좀 뮤트뮤트스럽게 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무엇을 써볼까나 가장 먼저 이 라이트한 색상으로 눈두덩이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되게 라이트한 색깔 같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피부에 발색하면 굉장히 뽀얀 살구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땐 그냥 별 색깔이 없는 베이지 같이 느껴지는데 코랄빛이 도는 핑크 베이지예요. 언더에도 조금 음영 컬러랑 살짝 벽돌빛 도는 이 테라코타 느낌의 색을 섞어가지고 약간 불그스름한 색을 만들어줘서 그걸 쌍꺼풀 라인에다 좀 발라볼게요. 다만 이 색 있잖아요. 이게 되게 발색이 세 보이는데 생각보다 막 강하지 않거든요. 은은한 그냥 글리터가 살짝 들어가 있는 색이랄까. 이걸 살짝 눈 전체적으로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흩뿌려서 살짝 덮어주는 느낌으로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웜톤? 봄웜 코랄 뿌용뿌용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아이라인을 굉장히 또렷하게 그리는 편인데 오늘은 뭔가 다크한 음영 섀도우 컬러 있죠? 이런 걸로 살짝 그냥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느낌으로 한번 빼볼까? 살짝 청순청순 이미지로다가 해보는 그런 느낌? 먼저 이 초코빛 컬러를 약간 아이라이너 꼬리 가이드라인을 좀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삼각존도 살짝 채워주고 이번엔 정말 가장 진한 살짝 쉬머빛 다크 브라운 컬러로 이걸로 진짜로 아이라인을 한번 최대한 약간 좀 또렷하게 그려볼까요? 어떡해 여러분 진짜 밋밋해. 약간 청순 컨셉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아무래도 아이라인을 진짜 안 그리면 진짜 내 눈이 너무 흐리멍텅해 보여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 할 수 있을까? 섀도우로만 아이라인 그리기 버틸 수 있을까? Can I do it? 정말 어렵다. 일단 다 해놔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아이라인을 그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일단 해봐. 최대한 진하게 어떻게든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한 느낌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588 쉬머 컬러가 있어요. 얘를 좀 갖다 묻혀서 애교살에 발라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펄감이 많이 날리는 글리터 타입이라 픽서로 눌러서 발라주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마침 얘도 투쿨 픽서인데 투쿨 퍼스쿨 아트클래스 피니쉬 세팅 픽서 얘를 조금 브러쉬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얘로 글리터를 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촥 시켜주면 미리 떨어진 애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된담둥 딩담딩둥. 그다음에 지금 또렷함이 없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고 있으니까 마스카라를 좀 발라서 어떻게든 또렷함을 좀 부과를 해볼게요. 요것은 버샘 스튜디오 슬림핏 마스카라 1번 텐션 컬링입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딘토 1x1 아이디 파이너 411번 In the Dark라는 리퀴드 아이라인인데요. 이게 컬러가 되게 연해요. 진짜 딱 지금 섀도우로 만들어 놓은 아이라이너 컬러 딱 그 정도? 되게 연한 컬러라 라이트하게 라이너 빼줄 때 좋은데 이거라도 써서 좀 또렷함을 부여해야겠어. 정말 흐리멍텅해 보여서 자신감 떨어져가지고 진짜 못하겠어, 나 정말. 자, 이제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살짝 윤곽을 좀 잡아주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하는데 컨투어링 제품 명실상부 So Famous한 투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1호 클래식, 2호 모던 두 가지 다 사용해줄 거예요. 사실 요즘 시중에 여러 가지 쉐딩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역시 투쿨 폴스쿨 쉐딩이 원조주. 자연스럽고 되게 연한 발색이라 사용하기 매우 편하기도 하고 호수도 두 가지라 좀 톤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제가 요즘 두 가지 컬러의 쉐딩을 다 사용하는 거에 좀 빠졌거든요. 약간 너무 쿨한 컬러만 사용을 하면 저의 이 넙대 대한 얼굴이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조금 더 어둡고 상대적으로 좀 더 웜한 그런 컬러도 같이 섞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쉐딩에 활용을 해주면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거, 밝은 거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1호 클래식 제품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손이 잘 안 갈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컬러지만 요거를 묻혀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딱 그 턱의 경계 부분 있잖아요. 얼굴과 목이 연결되는 그 경계선 턱 부분을 저는 이렇게 쳐줘요. 약간 예전에 홍현이님 수턱 밑에 아예 쉐딩을 다 발라버려가지고 분장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그 짤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과하게 해주면은 확실히 얼굴이 쇽 이렇게 지금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실생활에서 하기에는 조금 진짜 TV 화면으로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턱 경계라인 이런 색이 다 보이면 너무 분장한 것처럼 어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대적으로 좀 작고 얇은 이런 브러쉬로 턱 라인에 가장 어두운 쉐딩 컬러를 칠해놓고 그다음에 이번엔 조금 더 큰 브러쉬, 큰 쉐딩 브러쉬를 갖고 와서 가장 어두운 컬러 말고 좀 라이트한 두 가지를 섞어요. 그다음에 그 컬러를 목 밑으로 이 경계선을 풀어주는 거예요. 대놓고 아예 선처럼 그어놨잖아요, 턱 라인에다가. 그거를 살짝 당겨주면서 같이 건드리면서 살짝 목 밑으로 이렇게 끌어다 주는 거예요. 조금 경계를 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사람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목 밑에 애초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목 밑에를 이렇게 어둡게 연결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티가 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엔 바이로댕 쉐딩 모던 확 진짜 옅어졌죠? 굉장히 1호보단 쿨한 느낌인데 이 컬러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다 섞어서 얼굴 부분 있죠? 얼굴 외곽에다가 이 턱라인 진하게 그어놓은 부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블렌딩 해줍니다. 같이 만지면서 여기 라인 그려놓은 부분 건드리면서 이렇게 블렌딩 해주는데 얼굴은 우리가 애초에 밝게 베이스를 해놨으니까 얼굴에 사용하는 컬러는 더 연한 컬러를 써주면서 이 어두운 라인을 블렌딩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어색해 보인다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가장 진한 컬러로 라인 부분에다가 아예 선을 그어주고 좀 연한 컬러들로 목 밑을 블렌딩 해주고 그림자가 지니까 어두운 컬러 써도 된다. 그다음에 얼굴에 쓰는 애들은 1호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연하고 태도 더 빠진 쉐딩 컬러들로 경계들을 조져주면 조금 얼굴이 갑자기 샹 뿅 샥 짱 앙 작아지는 이런 쉐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요즘 꽂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사이드 부분도 살짝 이렇게 쳐주고 그다음에 제가 코가 좀 컴플렉스라서 코 쉐딩은 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연한 색 두 개 섞어가지고 코 길이만 좀 짧아 보일 수 있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쳐줘요. 오늘은 좀 그래도 쉐딩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끝에 붉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과하게 해주면 짧아 보이는 효과는 있긴 하니까 좋아요. 그다음 위에는 정말 살짝 정말 살짝 아주 살짝만 터치해줘. 조금 좁아 보이라고 립도 제가 투쿨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미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차례 요즘 너무 즐겨 쓰고 있는 촉촉 립이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투쿨 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클레어 틴트들입니다. 오늘 가져온 색은 이번에 누디하고 뮤트한 컬러들로 구성된 신규 호스들이 좀 출시가 됐어요. 저는 그중에 6호 포그 선셋 그리고 7호 로즈 스웨이 가져왔는데요. 요즘 또 촉촉 틴트가 다시 대세잖아요. 클레어 틴트들은 촉촉 글로시 립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인기가 있었던 제품들인데 얘네가 되게 좋은 게 발랐을 때 굉장히 물먹은 촉촉한 광택이 올라오는 느낌이 여타 다른 틴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광택감이 맑고 예쁘게 잘 올라오는 친구들이랄까? 6호 포그 선셋은 베이지가 살짝 섞인 코랄빛 오렌지 피치 컬러고 7호 로즈 스웨이는 브라운빛이 섞인 로즈 살짝 분위기 있는 오묘한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웜한 이런 봄웜 코랄 코랄룸 팔레트를 사용해서 연출한 룩이잖아요. 이 룩에는 6호 포그 선셋 발라줄 거예요. 이런 컬러? 딱 화사한 이런 봄웜 코랄색인데 촉촉 립들 중에서도 제가 얘네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각질 부각이 1도 없이 진짜 광택감 올라오는 게 너무 예뻐요. 약간 맑아. 되게 맑게 올라오는 느낌이라 연출도 너무 예쁘게 되고 보습감도 진짜 좋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 요게 요 컬러 디렉터 1호 코랄룸 사용해서 봄웜 느낌으로 한 메이크업입니다.
어때 유? 이번엔 2호 로즈로그를 사용해서 이번엔 살짝 로즈빛 쿨쿨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짜자잔! 이번에는 요 로지로그 팔레트로 이번에도 조금 라이트한 컬러의 블러셔를 먼저 약간 발라주고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 라이트한 모브 피치빛 블러셔를 같은 영역에다 발라주도록 하겠어요. 이 블러셔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많이 덧발라도 텁텁해지지 않는 느낌의 very very 예쁜 먼저 라이트한 이 컬러를 얘도 약간 되게 그냥 연한 베이지 같이 보이는데 막상 바르면은 핑크기가 살짝 도는 느낌의 핑크 베이지 컬러거든요. 언더에도 이 두 번째 음영 컬러랑 약간 좀 더 진한 모브 톤의 블러셔 색깔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이 모브 빛 톤과 다크 브라운 두 개를 섞어서 눈끝에 음영을 살짝 줘볼게요. 음영을 넣으니까 살짝 그윽한 분위기가 생긴 느낌. 다음에 이 밑에 쉬머 컬러가 있거든요. 애교살이 갑자기 빡 올라왔죠. 다음에 우리 아까 사용했던 투쿨 쉐딩 이걸로 살짝 애교살 그림자를 조금 더 잡아줄게요. 아까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또렷한 눈매 표현을 아이라이너 대신 이 고동색 컬러의 섀도우로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아이라인을 덧그릴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베이스 느낌으로다가 이런 꼬리 음영을 살짝 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그린 그릴 거야. 똑같이 딘토 아주 연한 브라운으로 살짝만 또 립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클레어 틴트 사용할 건데 이번엔 로지 스웨이 컬러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는 봄 웜 코랄 느낌 하나는 여쿨 로즈 느낌으로 두 가지 타입의 메이크업 룩을 우리 이 Too Cool for School 제품들 이용해가지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제 퍼스널 컬러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봄 웜인지 여쿨인지 겨쿨인지 가을 웜 톤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톤이든 간에 웜한 컬러 쓰고 싶은 날은 웜한 컬러 쓰고 쿨한 컬러 쓰고 싶은 날은 쿨한 컬러 쓰고 약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퍼스널 컬러에 연연하진 않지만 궁금하긴 해요. 한번 컨설팅 받아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이 컨설팅 해주시면 되잖아. 여러분이 어때요? 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